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19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벨고로드에서는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포격 등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 총 12건이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민간인에 대한 학살을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루한스크입니다. 세르이 하이달 루한스크 주지사는 빨리 루한스크에서 떠나라고 시민들에게 촉구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오면 포로로 잡히거나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도네츠크입니다. 친러 반군은 이곳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진지를 공격했습니다. 성공적으로 타격했습니다. 열 화상 카메라를 통해 찍힌 화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주요 건물 폭격한 데 성공했습니다. 정확히 맞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폭격을 피하려 안으로 들어갔다가 오히려 폭격을 당했습니다. 마리우폴 아조프스탈 공장의 모습입니다. 이 아조프스탈 공장은 정말 천의의 요새인데요. 뒤쪽에는 바다가 있고 강으로 빙 둘러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하 갱도도 포진되어 있어 방어에 정말 유리한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곳에서 지속적으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의 우크라이나군입니다. 이들은 마지막 단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한 명은 얼굴에 부상을 입어 계속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저항한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우폴 지역에 대규모 폭격이 있었습니다. 큰 화염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함락된 마리우폴의 일리치 공장입니다. 이곳에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으로부터 노획한 장비와 무기를 공개했습니다. 각종 통신 장비와 무기들이 보입니다. 헤르손입니다. 헤르손에 있는 러시아군들은 또다시 이곳에 큰 소련 깃발을 개양했습니다. 미콜라이우입니다. 미콜라이우에서 러시아군의 대규모 폭격이 있었습니다. 각종 건물이 파괴된 모습입니다. 돈바스 전선으로 향하고 있는 러시아군의 탱크가 확인되었습니다. 일부는 소련 깃발을 개양한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친러 반군은 2000명의 우크라이나군 포로를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곳은 돈바스 어딘가에 있는 감옥이라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목표물을 파괴 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 곳곳에서는 반전주의자들이 일종의 사보타주를 하고 있습니다. 군용 트럭 타이어에 구멍을 내는 식으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EU 가입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기다리고 있는 나라들도 많고 우크라이나의 경제력이 EU에 가입할 만큼 높지가 않기 때문에 어두운 전망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모든 우크라이나군에게 즉시 무기를 버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우폴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에게 저항을 포기하라고 재차 말했습니다. EU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의 재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연대 신탁 기금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입수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벨라루스 대선으로 인해 민주화운동이 발생되자 러시아는 2020년에 벨라루스를 침공하고 점령하려 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